내가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걸그룹 스텔라로 활동했던 네, 김가영입니다.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갖고 인간 김가영이 아닌 스텔라 가영으로 불려진 시간. 무려 7년이었는데요. 저희가 애매하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잘 안 된 아이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스텔라라는 이름을 떠난다는 게 그게 되게 좀 많이 슬펐어요. 전속 계약이 만료된 뒤 스스로 한 선택이었지만 상실감은 적지 않았다는데요. 아이돌로 활동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래도 일단 멤버들이랑 되게 추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재밌었던 일도 많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취재 중 만난 아이돌들은 하나같이 아이돌로 살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무대 위에 섰던 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영 씨가 섰던 무대에만 뭔가 다른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컨셉은 좀 섹시 컨셉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멤버들이 다 되게 못 믿으시겠지만 순수했어요, 멤버들이. 그래서 다 이렇게 회사에서 시키는 거는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열한 아이돌 시장에서 만 3년을 버티면서도 알리지 못한 스텔라라는 이름 석자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선정성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룹 이름을 알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음악을 더 알려보자 해서 다른 컨셉으로 했는데 또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좀 자극적인 떨리우가 나오니까 또 반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슬펐죠. 이렇게 해야만 봐주는구나. 우리는 계속 좋은 노래도 내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은 여기에만 반응을 하는구나.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10곡의 음악 중에 단두 곡의 노래가 섹시 컨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의 7년 활동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정성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 노래 하나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전국에. 그런 게 힘들었고, 또 이제 부모님 또딸뭐 해요? 이래서 아, 지금 스텔라 그룹 해요?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다 자극적인 사진들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딸왜 이런 거 해요? 막 이런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상처를 드린 게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댓글 이런 게 말해도 될지 모르는 무슨 막 걸레 그룹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면서 절대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구나. 원색적인 악플들을 견뎌내며 그룹 스텔라를 이끌어야 했던 리더 가영 씨.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데뷔 4년 차에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던 무명의 서름. 하지만 아이돌로 살아남기 위해 가영 씨가 참아내야 했던 상처의 크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이돌이요? 아이돌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다시 할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 좀. 아니, 모르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아이돌이 될 거냐는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던 가영 씨. 저는 20살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어떨까. 최근에 이렇게 제가 다른 일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소소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좀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